36시간이나 됐는데도 몸이 계속 안 좋으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미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강할수록 안 좋은 게 지속된대. 그래서 나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 더 먹었지. 그래서 그걸 딱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가라앉았어. 바이든 아저씨를 위해 서쪽으로. 그랜저를 한번 올려드리고. 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6월 11일에 얀센 백신을 맞고 48시간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이 어떤지라도 나중에 받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가 아주 어그로인데? 국회의원 박상중인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도 몰라. 현직 국회의원이시더라고. 코로나 백신 아침에 딱 맞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려고 온 사람들 때문에 10명 정도 이미 있어가지고 30분 이상 대기했던 것 같아. 갑자기 엄청나게 빛나는 배지가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거야. 두 명의 젊은 사람들이 막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뭔가 대단한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유튜브 각을 뽑으려고 막 시민들 인터뷰를 엄청 하더라고. 15분간은 반드시 병원을 대기해라. 왜냐면 이 15분 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사의 책임이 있다. 얀센 백신에 졸도한 키스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6시간 정후부터 불편할 수 있다. 혈액물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해라. 혈전은 혈관 내 피덩어리라고 하는데 뇌로 갈 경우에 심장이 또 눈으로 가면 눈이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119에 전화한다든지 1339 전화하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을 잘 맞아라. 하루 먼저 맞은 친구들의 이제 후기를 보니까 뻐근하다, 바늘이 얇아 모기주둥이 같아, 먹다가 마비노기가 되는 거 아니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른하지도 않다, 멍하다, 밤에 뭐 혹시 무슨 부작용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꿀잠 잤다, 증상이 없다, 팔만 좀 아프다, 그렇게 일단 얘기 나하더라고. 꽤 아팠어. 주사 자체는 묵직하게 들어오고 꽤나 오랫동안 쭉 주입을 해가지고 가장 길게 맞고 가장 아팠던 주사 같아. 그래서 한 1분 지나니까는 금세 괜찮아졌어. 근데 이렇게 귀여운 뽀로로 것 같은 걸 하나 붙여주셨고, 10분 뒤쯤에 예방접종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바이러스 프리 한 상태였습니다. 바이든 아저씨를 위해 서쪽으로 그랜저를 한번 올려드리고. 12시간 후부터 조금씩 미열이 생기더라고. 37.1도. 바로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지. 감기 초기 증상 같은 느낌? 살이 좀 저리더라고. 눕고 싶고. 잠을 아주 편하게는 못 잔 것 같아. 매스껍다? 이런 느낌만 들 뿐이지 힘들진 않았어. 오히려 열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 37.4도. 두 번째 타이레놀을 복용을 했어. 정상 생활을 하는데도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어. 뒹굴뒹굴 거리면서 최대한 무리는 안 하고 유튜브 많이 보고. 37.6도까지는 정상 체온이라고 하더라고. 동일하게 37.5도여가지고 바로 또 하나를 먹었지. 36시간이나 됐는데도 계속 몸이 안 좋으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미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강할수록 안 좋은 게 지속된대. 그래서 나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 더 먹었지. 그래서 그걸 딱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증상이 싹 가라앉았어. 드디어 마의 48시간이 종료되면서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졸리거나 피곤한 느낌인데 이진우 아저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왔더라고. 컨디션 어떠냐니까 안 좋죠 이러는 거야. 아 백신 때문에 그러냐니까 아니래. 자기처럼 50대가 되면 항상 컨디션이 안 좋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백신을 맞는다고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뭐 컨디션 하는 원래 평소에는 나빠서 이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기본 디폴트 값이 안 좋아. 그냥 우울하고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고. 이거 부작용은 부작용이네. 첫 번째로는 미국 FDA 승인이 난 거야.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세 개가 승인이 났는데 조금 더 믿음이 갖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미국 여행을 난 참 좋아하는데 미국이 승인해주는 걸 맞아야지 여행 가기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맞았고, 유현진이 이걸 맞았더라고. 한 방으로 14일에 바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해한 부분을 생산을 한대. 면역 시스템이 단백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는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면역화가 된다는 거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면역력이 형성이 된다. 모두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에서 발생을 했고 100만 회 중에 7건. 드물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한 게 있었고, 화이트나 모더나 같은 경우 혈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10만 회당 8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10만 건당 0.05건이니까 훨씬 많지. 백신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들은 1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얀센 6개월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또 맞아야 될 수가 있어. 나도 몰랐는데 타이레놀이 얀센이 만들고 존슨 앤드 존슨에서 판매를 하더라. 타이레놀이 얀센 백신과 가장 찰떡궁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타이레놀 열심히 먹었습니다. 혹시 뭐 백신 맞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은 없고요. 4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걸 맞고 싶으십니까? 화이자. 좋아 보이죠? 아직 약한 사람은 화이자를 맞아요. 화이자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화이자 모더나는 한 번도 인류가 시도해보지 않은 종류의 백신이래. 그래서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투명인간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보이더라도 저는 인원수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걸로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백신 맞으십시오. 뿅.